영상은 인스펙션과 어프레이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 두 개를 확실히 빠삭하게 알려드리고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스펙션, 점검이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퍼를 넣고 수락된 후에 계약금을 넣기 전 그 단계에서 보통 몰게지도 알아보시고 가계약이라 그럴까요? Accepted Offer를 가지고 은행에도 제출하시고 다 괜찮다. 그럴 때 이제 추가 비용을 내시고 인스펙터 분을 모셔서 인스펙션을 진행하는 거죠. 여기서 궁금해하실 게 있으실 거예요. 인스펙션 비용이 얼마고 누가 내느냐? 셀러가 일반적으로 내지는 않죠. 이거는 바이어가 알아서 점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어 비용으로 집의 사이즈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00불에서 600불까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작은 콘도냐 뭐 큰 타운하우스냐 하우스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정도 비용이거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점검을 했습니다. 인스펙션 했어요. 근데 진짜 새 집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워런티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화재가 있거든요. 새 집조차도. 그래서 이렇게 뭐 이 새 집이 아닌 이런 리세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실 때 점검에서 분명히 나오겠죠. 여러 가지 뭐 어디가 뭐 문짝이 잘 안 닫힌다든가 또 아니면 뭐 가전제품도 보통 돌려보거든요. 디시워셔가 뭔가 문제가 있다든가 등등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갖고 빡! 딜 안 해! 보통 이렇진 않죠. 왜냐면 이게 메이저냐 또는 마이너냐 메이저의 프라블럼이냐 아니면 마이너 프라블럼이냐가 해서 좀 얘기가 돼야 되는데요. 이런 점검 상황에서 뭔가 하자가 발생됐다 해서 무조건 셀러가 고쳐줘야 되냐? 아니죠. 이걸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럼 바이어 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그럼 점검을 왜 합니까? 셀러가 100% 고쳐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바이어 분들이 아시고 사시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또 무조건 셀러가 안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이 뭐든지 같이 일하는 리얼터 분 중요한 부분이 협상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셀러 측에 리얼터와 협상을 해서 고쳐주건 아니 이거에 대한 어떤 뭐 변상을 받건 등등 메이저 프라블럼은 이 집은 조금 고치기에 또는 뭐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딜이 깨지는 경우도 있죠. 인스펙션 후에. 그래서 이런 것을 인스펙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인스펙터 분을 또 선정하셔서 사용하시냐 따라서 왜냐면 뭐 아시다시피 뭐 홈디포에 가서 뭐 고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게 되면 진짜 좋은 짐을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되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설렁설렁해서 간과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 문제. 일반적으로 한 1500불 정도? 그러니까 뭐가 하자를 보수하는데 또는 이거를 제대로 고치는데 한 1500불 이상이 드는 큰 문제다 하면은 메이저 프라블럼 보통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점이 보통 온수 탱크, 핫 워터 탱크라고 그러잖아요. 콘도뿐만 아니라 타운하우스나 하우스는 보통 온수 탱크가 있잖아요. 근데 온수 탱크가 뭐 샌다든 거를 점검을 했어요.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일반적으로 온수 탱크는 한 1500불 정도 드니까 그 정도 이상으로 고쳐야 될 것들 나온다. 뭐 지붕이, 뭐 furnace, 난방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은 메이저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거 다 그러면은 하자가 발견했다 하더라도 셀러가 다 고쳐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쳐줄 수도 있고 또 협상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그 부분이 리얼터라는 거 잊지 마시고 협상을 했다고 봅시다. 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서로가 합의를 점을 통과해서 드디어 이제 조건을 인스펙션 조건도 해제하고 계약금을 걸었어요. 여기서 또 오해하는 부분이 인스펙션에서 다 잘 됐다고 하더라도 이 컴플리션 잔금 치르고 이사하는 게 바로 그 다음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통은 뭐 45일에서 60일 사이가 일반적이거든요. 뭐 두 달로 칩시다. 그 사이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죠. 가전제품이 인스펙션 하고 나서 뭐 한 달 뒤에 안 될 수도 있고 등등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때만 한 건데 이게 큰 의미가 있느냐. 어떤 면에서 맞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계약서 상에 일반 계약서 상에 이미 컴플리션 때 모든 게 다 제대로 작동되게끔 셀러가 프로퍼티를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어차피.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뭐 배관이라던가 전기라든가 등등이 난방 다 올바르게 작동을 하게끔 전달하는 게 일반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인스펙션 후에 뭔가 발생이 돼서 안 됐다 해서 그냥 이체로 전달하면 안 된다는 거. 점검을 다 했다 하더라도 키 받고 한번 다 돌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특히나 그날 키 받고 한번 세탁기도 돌려보고 냉장고도 확인해보고 스토브도 확인해보고 등등을 이사하시면서 피곤하시겠지만 한번 확인해보고 그날 알려줘야 리얼터가
어떤 뭔가 문제가 있다면 상대 측에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책임이 그 키 받는 포제션이라고 그러거든요. 포제션 자정까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럼 전주인의 책임이냐? 뭐 갑자기 세 달 뒤에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서 와 뭐야 이거? 인스펙션에서 괜찮게 나왔는데 또는 뭐 한 달 뒤라든가 어떤 기준이 키 받고 나서는 책임이 새 주인으로 가기 때문에 키 받는 날 피곤하시더라도 이사를 주로 하시겠죠? 또는 이사 전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다 돌려보시라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스펙션을 했다고 해서 아 이게 모든 게 끝나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 그래서 이 감정도 어프레이저리라고 하는데요. 바이어하고 셀러 둘이 합의를 했어요. 계약이 되잖아요. 근데 보통 대출을 끼고 모르게지를 끼고 사신다는 경우에는 은행 쪽에서도 이거를 서로 만족해야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을 인스펙션이 아니라 어프레이저리입니다. 감정인데요. 이것도 은행에서 보낸다 해서 은행 측의 감정이 어떤 자기네 인하 하우스의 감정사가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걸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제3의 업체를 보내는 겁니다. 감정 회사는 또 달라요. 그래서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건을 걸었어요. 오퍼를 넣었을 때 내가 뭐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다 알아보겠다라는 조건이에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상황이 있어서 내일까지도 이제 감정이 못 나갔다 한다면 뭐 러쉬로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는 엑스트라 피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더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천천히 진행됐다면 보통 뭐 3,400불일 수도 있고 많게는 600불일 수도 있고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용이 나간다는 거. 근데 인스펙션은 아까 말씀드린 가전제품도 돌려보고 에틱, 지붕과 천장 사이에 곰팡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고 저번에 말씀드린 크롤 스페이스라고 하잖아요. 틈을 기어갈 수 있는 공간 거기도 통풍이 잘 돼야 곰팡이도 없고 뭐 등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서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인스펙터도 보고도 써야 되고 보고서 바이어한테 보여드릴 이게 다 뭐 구두로 하진 않잖아요. 공식적인 문서가 있어야 이걸 갖고 셀러 측하고 협상도 하고 등등 그래서 보통은 한 두세 시간이 걸려요 늘. 근데 어프레이저 감정은 감정사가 와서 보통 사진 찍고 바바이 한 10분 만에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때는 실제로 현장까지 안 오고 컴퓨터 상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이 바이어와 셀러가 합의했던 그 금액에 맞게끔 나와야 은행에서도 아 이거는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대출로 쏴주겠어 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약간 조정기에 이게 좀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너무 늦게 예를 들어서 은행을 바꾸셨다 컴플리션 전에 그런 경우는 있거든요. 이율이 이 은행이 더 좋대? 이거 프로모션 있다고 해서 은행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있어서 컴플리션 바로 전에 감정을 또 다르게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또 저희가 바이어 측의 입장으로서 에이전트가 또 셀러 측 에이전트한테 또 통보를 하고 좀 문을 열어달라 집이 또 이뻐야 되겠죠. 보통은 막 오퍼를 넣고 왔다 갔다 하는 시기에는 뭐 스테이징도 될 수 있고 아주 이쁘게 하실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컴플리션 바로 잔금 치기 전에는 벌써 그분들이 다 이사를 준비하고 셀러가 난장판일 수도 있잖아요 집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나중에 감정을 받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조정기 뭐 두세 달 전과 지금 컴플리션 전에 바로 직전에 감정을 받는 시기가 차이가 있어서 감정가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거를 지금 주위에 보고 있습니다. 즉 바이어 입장이나 셀러 입장도 마찬가지고 이 딜을 예정대로 원했던 그 계약서대로 진행하려면 발빠르게 계약서 넣고 나서 감정을 받아보신 거를 적극 권장합니다. 지금 시세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동산은 살아있는 생물 같다. 그래서 두세 달 전과 지금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너무 뒤로 미루는 거는 정말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제가 적극 비추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질질 끌다가 야 이제 맞아 컴플리션이 뭐 다음 주였잖아 이제 감정 받아봐야지 이제 몰개지 알아봐야 되겠다 큰일 날 수 있다는 거. 시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만 불로 감정을 받을 수 있었던 두세 달 전에 바로 오파가 수락되고 나서 진행했다면 근데 지금은 뭐 90만 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몰개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일 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간과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또 아까 말씀드린 인스펙션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통합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인스펙션, 점검 두세 시간 걸리고 또 일반적으로 무조건 셀러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 감정, 어프레이저 이것도 오퍼가 진행될 때 받아보시는 게 적극 추천드린다는 걸 오늘 메시지로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Alright, as always, thank you all for watching.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bye!